안녕. 5월이고 오늘 날씨가 갑자기 엄청 더워요. 오늘은 친구들 만나러 이거 갖다 주러 가로수길에 가고 있어요. 원피스 이쁘죠? 시간을 착각해서 한 시간이나 일찍 와서 이걸 먹을 겁니다. 쉬워. 근데 생각보다 진짜 크다. 우유 생크림 케이크요. 네. 마셔도 되나요? 아, 네. 사람이 없는 자연 배고. 진짜 사람이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? 여기 올 때마다 사람 없었어. 맞아. 여기 달고나 커피가 있길래 만들어봤습니다. 내가 집에서 한 것보다 맛있을까? 진짜 맛있어. 근데 이거 꼭 먹어야 된다고 해가지고. 촉촉하고. 야, 너무 촉촉하잖아. 혹시 놀라. 모밀국수. 놀면 가래봉가스. 네, 축하합니다. 너 이름 까먹고 있었지. 네. 쫄면 좋아해 너? 맛있는 쫄면을 좋아해. 아, 진짜? 어필. 전에 제가 장난하다가 다치게 버렸어요. 손가락 싸움에 최후다. 야, 나 손가락 진짜... 전쟁 아니야 이 정도면. 저 신기한 밴드를 사왔는 걸. 야, 그렇게 떼면 안 되지. 맞아? 아, 맞네. 미안. 느낌 이상해. 왜? 약을 안 발랐는데 약이 발라진 느낌이야. 미안하다. 진짜 미안하다. 야, 밴드가 촉촉해. 그래? 아, 야. 어떤 언냐? 일단 잠깐만. 일단 다 꺼내놓고 잠시 찍거든. 이거. 너 그거 안 써봤어? 써봤어? 잠깐만. 아, 저 그건 줄 알았어요. 커피트리. 아. 입술? 타투? 립타투? 잠깐만, 저 일단 사진. 아, 진짜 오늘 사진을 찍든가. 그거, 뭐. 그거 아니에요? 뭐야, 산타. 센테. 네. 아, 영화 찍어. 일단 저 제일 기대했던 섀도우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러십시오. 저 진짜 오늘 섀도우 필요했어요. 아, 진짜? 섀도우 없어가지고. 이쁜데? 이거 이쁘다. 이거 맞죠? 제가 그때 말했던. 맞아. 어떻게 해볼? 좀 이따 해볼까요? 그거? 원래 떼야 돼서 떼야지 그거. 이렇게 좀 이렇게 신기하게 돼 있나 했네. 먹어. 언니 왜 안 먹어요? 나 탈산 음료 안 먹어. 왜? 안녕하세요. 이 마스크는 노노함 두노함이거든요. 두노함 더모 하이드로 블루베리오 크림 랩핑 마스크라는 건데요. 진짜 시끄럽다. 효과가 진짜 어메이징해요. 이게 진짜로 와, 깜짝 놀랐어요. 어제 딱 일 끝나고 피부가 많이 거칠어져 있었는데요. 뾰루지도 엄청 많이 났잖아, 너 요즘에. 뾰루지 정말 많이 났었는데요. 근데 진짜 다 없어졌다. 이 친구를 하고, 제가 이 친구를 하면서 엄청 의심했거든요. 이게 맞는 건가? 근데 나도 그랬어. 김일진이 썩은 마스크를 나한테 준 건가? 약간 의심, 아니면 내가 보관을 잘못했나 했는데,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다 가라앉아 있고 피부 되게 부들부들하고 엄청 놀랐어, 진짜로. 이거 네, 겉에 코팅이 돼 있는 게 머리 말리면서 쓸 수 있게 그렇게 코팅을 한 거야. 요즘에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. 진짜 대박이야. 난 근데 이거 20분 해야 되잖아. 내가 의심스러워가지고 10분밖에 안 했거든. 아, 뭐야. 근데도 이런 거야. 난 30분 했어. 와, 근데 진짜 좋아 이거. 근데 이게 좋은데. 얼마라고 했죠? 5개에 6만 원이요? 예, 5개 하나에 12,000원이요? 하나에 12,000원이요. 와. 오, 어쩌지 건조. 뭐야? 얘 걔야. 내가 저번에 사진 찍어서 보여줬더니 여기 차 위에 올라가 있던 애. 아, 얘야? 귀여워. 김민진이 준, 나에게 준 선물. 네. 마스크. 네. 또 80이네? 저기 고양이 또 온다. 쟤랑 얘야, 맞아. 싸운 애들? 아니. 그 차 위에 앉아있던 애들. 아, 이제 눕는다. 귀여워. 쟤는 좀 뚱뚱해. 근데 왜 이렇게 못 굴러? 아잉. 뚱뚱해서. 아, 저 고양이들 다 하는구나.
김유자만 하는 게 아니구나. 근데 저걸 왜 하는 거냐고. 등간 들어와서. 그런가? 그래서 되게는 혀를 안 닿지. 제 무게중심 이상한데? 내 말이 들리나 봐. 아, 쟤도 저거 하는구나. 쟤랑 저 노란 애들 둘이 친구인가 봐. 그래? 어, 둘이는 안 싸우는 것 같던데. 귀여운 고양이들. 이거는 김윤준이 미샤에서, 아니네? 맞나? 맞아. 미샤에서 사준 무슨 뭐 닦는 거랬는데 뭔지는 몰라요. 스킨 대신에 이걸 하라고 했죠? 이게 이걸로 닦아낸 다음에 오, 진짜 단무지인데? 이게 한 장 해가지고, 그러니까 어, 녹차 냄새나. 너 맘대로 쓰는 건 너 맘대로인데 팩을 해 이걸로. 네네. 볼 이렇게 올려가지고 볼만 하면 돼요? 네 마음에 안 드는 부분에다가 해. 그럼 턱에도 나면 써야겠네? 턱에도 하고 두 장씩 써야겠네. 그렇게 한 다음에 그 한 10분 올려놓고 있다가 떼고 그거 겹쳐가지고 한번 닦아 얼굴 전체를. 아, 처음에 팩을 한 다음에? 팩을 한 다음에. 이게 미스트예요. 같은데 제품. 개똥쑥 냄새였구나 이게. 이거는 건조할 때 뿌려주면 되는 거죠? 건조할 때 뿌려도 되고 씻고 나와서 한번 쫙 뿌리고 이거 팩 해도 되고. 같은 제품인데도? 이 친구는 뭔가요? 크림입니다. 아, 이것도 개똥쑥. 예. 나 개똥쑥으로 만들 약정이야? 예, 그렇습니다. 앞에 친구 있어서 지금 떨어보고 있는 것 같은데. 귀여워. 딱 떴어. 얘는 되게 부었어. 쌀국수를 먹으러 왔습니다. 소화시켜야지 뭐. 엄청난 양의 쌀국수. 여기 인테리어가 너무 깔끔해요. 분짜. 얘는 짜조. 나 영어 이름 페이드로 할 걸. 멋있다 페이드. 페이드 멋있지 않냐? 나 영어 이름 있어? 없어. 뭐야? 나 리야 그냥. 여기는 동탄 호수공원입니다. 갑자기요? 아니 나 이 사진 너무 마음에 들어. 이거 되게 거기 같지 않냐? 치진섬 페리 타고 들어갈 때. 맞아. 근데 묽은 처방 오면 우리 그 소리 하는 것 같아. 아니야, 그 느낌이 있어. 근데 여긴 진짜 아직 물고 처먹은 거 소리 하는 것 같아. 얘좀 뭔가를 쇼핑했다. 감사합니다. 드디어 너도 집에서 라면을 먹을 수 있다. 아, 내 말이. 이거 엄청 신박해요, 여러분. 이게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는 포트래요. 그 비비고 찌개 있잖아. 그런 것도 여기다 먹으면 되겠다. 그것도 여기다 해서 그냥 끓이면 될 것 같은데? 머리 염색했어요, 집에서. 저번에 보라색 머리 했을 때는 따로 이렇게 기록을 안 해놔서 이번에는 영상으로 찍어서 기록을 좀 하려고요. 제가 쓴 거는 요거 푸딩 헤어 컬러 산토리니 애쉬 블루. 진짜 정확하게 이런 색이 나왔어요. 이런 파란색은 안 나오고 그냥 머리가 완전 노란기가 좀 많았어가지고 대충 다 말린 건 아닌데 머리 말리다가 발견했어요. 이번에 정수리가 이렇게 염색이 제대로 안 됐어. 정수리만 노랑이야. 여기 뿌리도 노랑이고 난 되게 꼼꼼하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도 좀 노랑이고 나는 되게 염색을 이번에 진짜 꼼꼼하게 신경 써서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봐요. 어쨌든 이 가운데 컬러랑 진짜 똑같이 나왔고 이 색깔은 좀 오래 갔으면 좋겠네요. 여긴 완전 풀 색깔이다. 여기 짜증나. 예뻐. 이쁘다. 나한테 짧은 거 어떻게 해요? 나는 그거 단추 안 잠겨. 어깨 이러고 있어야 돼. 나 로프 같은 거 아니야? 랩이야. 랩. 이게 랩이야. 이거 입기 쉬워. 여기 이렇게 구멍에다가 치킨을 시킬까? 이렇게 해서 내서 앞으로 치킨을 먹고 그리고요 단추. 아니면 입을 줄 몰라서 못겠네. 아니야 입을 수 있어. 걱정하지 마. 나중에 네가 입은 거 사진 한번 찍어서 보내더라. 사진 찍어. 같이 먹으려는데요? 난 하나 커리 하나 같이 커리 하나? 이거 버터는 아니지? 이거 스윗 스윗입니다. 이거는 가야 됩니다. 그거
안 풀러서 신어도 되긴 해. 근데 맞으면 어. 안 마... 근데 하나 땡겨 놀라. 정말 열정적으로 사진을 찍는다. 근데 이쁘다. 요새 문화가 좀 바뀐 게 신입을 뽑는 이성이 다 사진을 멋지네요. 찍어 올려도 됩니까? 아니 그럼요 맘대로.